요한계시록 자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 이게 그냥 끝이에요. 성경의 끝입니다. 자, 오늘은 두 권의 책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한 시간 더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20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졌다라고 말하는 게 복수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책인데 하나는 뭐죠? 행위의 책, 또 한 권은 그 다음에 생명의 책 그렇게 복수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책은 뭐냐? 누가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냐? 이게 막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리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불을 이렇게 찬송가에 나올 만큼 과연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답을 한번 우리가 성경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느냐?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를 부인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리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시인하는 사람들. 반대로 행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무슨 어떤 이 복음을 왜곡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왜곡하려고 할까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 자꾸 행위 구원을 종용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큰 미혹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단과 우리 그냥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뭘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한 건가? 하루는 항상 우리는 익숙한데 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게 가서 돈을 주면 돈준 가치만큼 없지요. 이런 것처럼 구원도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다 행위권을 주장하는데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개신교도 지금 많이 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복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뒤에 단서를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늘 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행위의 책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무섭죠? 갈라디아서가 이 시대에, 지금 현대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할 건지, 로마서를 할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몇 분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서인지 로마서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게 다 똑같은지 좀 더 기다려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모든 것에서는 이단은 갈라디아서에서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났고 행위에 나서 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 왜 행위의 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겠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가 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너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같은 말입니까?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없으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행위의 변화로 증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래서 믿음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가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로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 믿음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의 책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변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7절에서 26절 한번 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예.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잘한다. 하나님 있다는 거 네가 인정하는 거 잘한 거다. 그런데 야 마귀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해 들어가고 있는 믿음은 마귀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존재를 알고 믿지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우리 욥기에서 봤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욥을 고발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는지 말해봐라. 박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더니 금방 지적하죠.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사단이 문외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잘 압니다. 하나님 존재에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떨어요. 떤단 말이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자꾸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 관계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설명을 할 때 관계로 설명을 했더라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라는 요 질문에 대답만 줬지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이걸 아는 것은 사단도 안다고요. 교리적으로 알고 아주 실력 있게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 허황된 사람이야.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라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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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3일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갔단 말이에요. 믿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묶었다고요. 거기까지 했다고요. 믿는다는 말을 방구석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해라라고 할 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되었으며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더불어 작용했는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줬잖냐.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행함, 그 행함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들이거든요.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보느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보임이 뭐였습니까? 죽고 사는 거죠. 옛 성품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성품으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새 성품을 얻기 위해서 옛 성품을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이삭의 죽음이요 이삭의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단순히 나 죽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믿기는 믿는데 행위가 하나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하여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뭐라고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어서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럼 여기 친구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과 요나단 떠오르시죠? 그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이게 한국식으로 친구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라 이렇게 불렀다. 이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이제 공감 가십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이게 로마서하고 다른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그 다음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막 배웠죠. 번제단을 지나면 번제단과 함께 바로 다음이 뭐였죠?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또 한 사람이 예를 또 들지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되어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라합이 의롭게 된 것도 같다 이 말이죠.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구는 참이 너무 단순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합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의 거짓말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라합이 사람을 숨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와서 그 여리고 저게 그 아니죠. 그 안에 저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정탐꾼을 숨겨놓고 다른 길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숨겨놓고 딴 길로 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거짓말한 거죠. 고개 좀 끄덕거려봐. 이건 사회적으로 거짓말이잖아. 근데 성경은 이게 믿음이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 아시겠어요?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이거는 믿음의 행위죠. 왜냐하면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증명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일이 뒤따라오겠죠.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한 것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것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과 같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럼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행함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생명의 책과 행함의 책을 딱 갖다 놓고 우리에게 생명,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책을 적용하지 않고 행함의 책을 딱 적용할 때 깜짝 놀라죠. 전 믿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책이 아니라 행함의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뭡니까? 네가 믿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너는 믿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행위의 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이야기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한 군데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1장 22절과 25절. 자,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믿었는데 행함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늘 너는 거울로 너 자신을 보았을 뿐이지 보기는 봤는데 그 여러분 얼굴에 막 진짜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가서 씻어야죠. 그게 맨날 보기만 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변화가 없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 지적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울만 보고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네 이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잤어요? 밤잠을 못 자야 정상이죠. 맨날 그래서 듣기만 하고 거울만 보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려. 계속 잊어버려. 계속. 오늘도 듣고 가서 잊어버리고 내일도 가서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 25절.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지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자유의 온전한 법. 성경이, 복음이 자유의 온전한 법이래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것은 율법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계속 너 죄인이다. 십계명의 몇 계명을 어겼다. 계속 거울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걸 바꿔놓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뭐예요? 자유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도 그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을 받았는데 한 번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맞지요? 또 하고 또, 그게 자유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죄가 우리를 보내는 게, 그 정죄가 뭡니까? 내 삶의 변화를, 변화와 도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왜 두 번이 펴져 있는지 아시겠죠?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을 철저하게 믿고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책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행위의 책을 꺼내놓을 수 있는, 꺼내놓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 많을 것 같아요. 왜?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신랄하게 분명하게 전해줘야죠. 당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때 행위의 책 앞에 어떻게 서실 것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들려줘야죠. 거기 가서 행위의 책을 주님이 딱 꺼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두 권의 책 무섭지요? 두 권의 책. 오늘 주제가 두 권의 책이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복음 안에서 행위의 책을 말씀을 드렸다면 계시록 안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지금 이 같은 계시록이니까 계시록 안에 행위의 책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여기 이제 생명의 책이 나오죠. 생명의 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마지막 때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놀랍지요? 이 마지막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경배할 것이래요. 여기 말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그에게 그는 그 누구죠? 그렇죠. 이 짐승이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표를 받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경배한대요. 왜? 세상이 두렵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 한 번만 절하면, 표를 한 번만 받고 거기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 필요한 걸 다 준다고 그러니 주님과 바꾸지요. 표와 주님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표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들은 바꾼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견뎌야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이 중요해 보여요.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잖아요.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든 자는 다 모든 자예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기 전에 진짜 종들 눈에는 가라지가 보인대요. 보인다고. 저게 가라지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뽑을까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뽑지 마라. 알곡이 뽑힐까봐 뽑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추수꾼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낸 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미혹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덩어리로 가라지는 불 속에 들이기 위해서 먼저 묶어놓고 알곡을 뒤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는 정말 정말 초대 기독교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서 속았었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찬양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기독교 묵상 속에 특히 제가 여러분 큐티를 내가 자꾸 뭐라 그러는데 큐티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묵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묵상. 기독교 성경이 묵상책이 돼버렸다고요. 불경을 묵상하듯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쭉 뚫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언제 내게 주시는 말씀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다고요.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냉철하게 구분을 못하면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관상기도. 그런 게 그래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기도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 복음으로 쭉 지나가고 복음으로 관통을 해야 되는데 한중에 나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턴을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게 눈치를 못 채게 싹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저게 해탈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 뭐 하나 이렇게 큐티를 가지고 깨닫는 거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들과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이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 기독교회는요 이 이단과는 분명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런 이질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종교다원주의다 하고 꺼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 복음과 다르게 갔다는 거.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는 이유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보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휴, 내가 이게 참 맨날 이게 큐티 하는 분들인데 큐티를 뭐라고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요. 큐티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갖고 그냥 하루 열심히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기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단적 요소들이 이상하게 이질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뚜렷이 서 있었다면 그걸 바로 탁 찾아냈을 텐데, 우리가 멀리 멀리 깊이 들어와서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큐티와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13절 부활을 시킨대요.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심판을 위해서는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바다, 도,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들, 과거에 다 죽어 있던 타이타닉에서 빠져 죽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이미 죽은 사람들. 알았어요? 이미 죽어서. 예.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다 넘겨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육체로 만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부활을 안 하면 심판 받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다 공중에 기체로 혹은 뭐죠? 고체로 이렇게 말라 있고, 혹은 뭐 일부는 또 수증기 같아서 나를 다 그러나 모든 걸 넘겨준답니다. 살아나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이미 앞에서 참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 둘다 부활합니다. 생명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날이다. 티끌에 사는 자들아 너희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에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똑같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래, 우리가 티끌에 사는 자들아, 깨어 노래해라. 주의 이슬에 빛은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오리라. 이건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부활이 모두 다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지옥도 그 다음에 바다도 그 다음에 그 지옥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넘겨줘서 왜 넘겨준다고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의 책으로 심판을 하고라고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책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후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백보잔 심판이 시작되는가? 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잔 심판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주님. 그냥 7년 끝나고 심판하시고 끝내지. 무슨 또 천년 왕국을 보내고 그때서야 이제 부활을 해서 그래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슨 일이 있죠? 사단이 무적행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올려 풀어놓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숫자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 안에 그 마지막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도 불신을 경험하는 거죠.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에 막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뭐가 이해가 안 갔냐고 그러니까 다 왕이고 죽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럼 대부분이 왕이고 사람들은 통치할 백성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사람이 700년 살면서 애 놓는다고요. 700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성들이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 30년? 안팎이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렇게 본다면 700년을 계속 일을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인구, 그 인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천년 왕국 때 인구 엄청날 겁니다. 시작이야 몇 명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답이 됐습니다. 답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모래알처럼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보면은 7천년 역사예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6천년이네. 아니, 죄송합니다. 천년을 왜 또 더 했네요? 그 정도밖에 역사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년 안에 이렇게 확 불어난 거지. 그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서서히 이렇게 좁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보세요. 뭐 100살이 된 사람이 아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천년 왕국에는 100살이면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럼 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천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는 이 숫자가 지금보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이제 그 의문이 여러분들에게도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질문을 하면서 야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답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 왕이 아니에요. 왕은 얼마 안 됩니다.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천년 왕국 후에 왜 보좌가 심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단순한 생명의 책. 여기는 이 생명의 책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단순해요. 그러나 상급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예,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죠? 상급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이름은 단순해요. 그러나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내가 이게 보니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어디인가 내가 열심히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상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의 책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죄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형. 복수형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20장은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자, 뭐 21장 지금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낮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꼭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좋은데 이게 걸림돌이란다. 그 일곱 교회는 각 교회마다 걸림돌이 서로 달랐지만 걸림돌은 있었죠.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이겨야 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고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깜짝 놀랐죠?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난 예가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나? 21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혼란스러워 올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서 끊고 새롭게 들어가는 게 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